우리 존경하는 이 필수 회장님 신임 당선을 축하드리고 41대 우리 의사협회 회장단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사실 의사협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 요즘 사회적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국민들로부터의 관심과 사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단순한 어떤 그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 중이나 혹은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주는 헌신적 노력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들의 위상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데 의사협회는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.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앞장서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에게 존경과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. 사실 빨리 백신이 보급되었으면 이러한 고통에서도 빨리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백신 보릿고개가 우리의 현실에 다가와 있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을 비롯한 의료인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수고가 훨씬 더 가중되고 있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코로나의 코비드-19 상황, 코로나19 상황이 생겼을 때부터 시작해서 대한의사협회는 매우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과 조치들에 대해서 앞장서 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우리 의사협회가 역할과 또 책임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당 차원에서는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또 많은 의료인들과 함께 또 함께 해주시는 관계자들, 자원봉사자, 또 방역관계 함께 동참해주시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우리나라가 빨리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정말 안정적인 의료체계가 다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료인들이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그 의료인들의 활동 환경을 좀 더 낫게 하는데도 저희 당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.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현재는 지금 코로나19의 4차 팬데믹 시점이고 올 가을 되면 이제 독감까지 유행되면 트윈데믹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. 우리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그리고 또한 한 사람의 국민의 생명분들도 어떤 희생이지 않도록 우리가 전국 각 지역에서 보건의료를 발전을 위해서 가장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또 우리 국민의힘과도 보건의료 정책에서 이렇게 어떤 정책적인 소통 협의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자주 소통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 건강을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.